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탐험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뉴멕시코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뉴멕시코주 하면은 저는요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라는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제 가장인데 그 폐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기 뭐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화학 교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화학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막 마약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건에 말려드는 그런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경이 이제 뉴멕시코주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예. 뭐 하지만 또 더 많은 다른 게 또 있겠죠. 그래서 우리 뉴멕시코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요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늘 반갑습니다. 자, 뉴멕시코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뉴멕시코주는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사막지요. 그죠? 사막.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작은 관목들만 이렇게 자라는 이런 지형인 거 알 수 있는데, 한번 지도를 보면서 지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뉴멕시코주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면 남쪽이죠. 남쪽. 그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미국은 반을 절반 저쪽 이쪽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녹지가랑 삼림이 많은데 여기는 보시면 건조합니다. 대륙 안쪽이라서 건조한 것 같아요. 보시면 물론 이렇게 숲도 있고 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산도 있고 녹지도 있습니다. 군데군데. 네. 하지만 예, 이런 데는 이제 무슨 뭐 어떻게 저기 그 산이라든지 이런 고도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습지대 같은 게 좀 형성되는 데서 식물이 자라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땅은 그죠 척박한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어우, 굉장히 이런 데는 여러분. 로스웰이라는 데가 여기 있네요. 외계인 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외계인이 뭐 저기 무슨 UFO 저기 추락했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그런 얘기. 공군기지 뭐 비밀 공군기지가 있다느니 어쨌다느니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는 녹지 삼림이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건조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멕시코와의 경계로 딱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텍사스하고요. 또 이렇게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뉴멕시코주의 관광 자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양한 모험, 풍성한 문화. 말이 그 주 이름이 뉴멕시코니까 여러분 그 스페인 문화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이렇게 건조한데 이런 옛날에 추락 같은 것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환한 현관에 빨간 고추다발을 말려서 말린다. 칠리 같은 거, 그죠? 점토로 만든 마을. 이게 점토로 만든 마을인가 봐요. 그죠? 이런 게 그 쭉쭉 내려지는 햇볕에서는 그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천연 동굴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메사 컨츄리라고 하는 거대한 동굴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의식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유적지와 정착지가 있다고 하네요. 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건조한 데도 살았군요. 야. 그 다음에 그림 같은 하늘, 그 다음에 흰 눈처럼 고운 모래 언덕과 리오 그란데 강의 푸른 물줄기. 야. 진짜, 여러분 이런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쵸? 그런 이국적인 풍경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높이 솟은 산도 있고요. 24m 깊이 아주 맑은 여울인 블루홀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 다음에 동굴부터 광천까지 장엄한 뉴멕시코주에서 사시사철 승마, 스키, 하이킹을 즐기거나 광천수에 몸을 담기고 힐링해보세요. 야, 이런 데 재밌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타오스와 트루스 오컨 시퀀시스와 같은 도시에는 뉴멕시코주의 창의적인 문화유산이 있다. 그래서 장신구, 터키색 장신구와 공예품 콘초 벨트 이런 거는 적어주겠죠. 그 히스패닉 문화겠죠. 스페인. 그다음에 그릇 이런 것도 있다. 야, 그다음에 그린 칠리 버거라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그 멕시코가 칠리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 맛볼 수 있나 봐요. 그죠? 야, 이렇게 스파이시한 음식들.
뉴멕시코주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휴일, 크리스마스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에 레드 칠리와 그린 칠리 소스를 둘다 추구하고 싶을 때 주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 주문할 때 그러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더 넣어준다는 얘기겠죠? 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완전 진짜 모래 언덕이네요.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 이게 뭐죠 이게? 화이트 샌드 국립기념물? 툴라로스 분지에 자리한 석고질 모래사막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할수 있나 보죠? 근데 모래가 폭풍이 불면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나 보죠? 일광욕 모래썰매 폭풍.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와. 이렇게 여러분 산에는 삼림이 있네요. 그렇죠. 재밌다. 이거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산을, 구르민 같은 게 산을 타고 넘다가, 어떻게, 뭐, 기온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쵸?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팬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산에는 나무들이 자라는 거 아닐까요? 암벽화가 그려져 있대요. 고대 푸에블로족 거주지가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런데, 신기하네, 진짜. 이건 무슨 우물 같은 것도 있네요. 고대, 야, 신기하다. 와, 이런 것도 기암절명이네요. 나바호 부족의 자치구에 있다고 하네요. 460m래요, 높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야, 진짜 상징적인 랜드마크다. 뾰족과 쉽록. 그다음에 아, 조지아 오키프가 여기 출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조지아 오키프라는 화가가 계신데, 이게 꽃 같은 거를 그래서 또 여성 화가로서 여성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꽃으로 표현한 그런 게또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끝으로 동굴도 이렇게, 와, 장엄한 동굴들이 있네요. 이야, 신기하다. 자, 여러분, 그래서 관광 자원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뉴멕시코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뉴멕시코주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예, 여기 선인장이 딱 있네요. 그렇죠? 역시 건조한 지역답게. 자, 뉴멕시코주에 오기 전까지는 물이 강에 합류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몰랐다. 마크 트웨인께서 뉴멕시코주에 와보신 적이 있었군요. 이분은 주로 엘라베마, 미시시피 이런 데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데 섭외가 놀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미국 남서부의 주이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수준이래요. 남한과 북한 합친 거에 1.5배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인구는 200만 명 정도, 208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의 대표 도시는 1607년에 스페인인들이 건설한 도시인 산타페, 산타페라 도시다. 역사는 오랫동안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이었다. 그리고 고대 문화도 있었던 것 같죠? 그다음에 스페인 콘키스타도르인 코로라도라고 하는 거쳐간 뒤에 스페인 식민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이 주에는 멕시코계 말고도 스페인계 미국인들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온 스페인, 유럽 본토에서 온 스페인계 미국인, 그죠? 거기가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던 군인 행정관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멕시코 미국인과 달리는 백인이다. 그래서 금방 미국 주류 사회에 동화되었다고 하네요. 멕시코 미국인들은 원주민과 혼혈 이런 게 많은가 보죠? 그다음에 이 주의 산타페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역사가 오래됐다. 그리고 1600년대에 세워졌다니까 유서 깊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원래 미국의 땅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스페인의 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48년에 미국과 멕시코 전쟁으로 이제 미국이 가져가 접수한 거죠. 그래서 뉴 멕시코라는 이름도 누에보 멕시코, 그죠? 새로운 멕시코, 뉴 멕시코, 그죠? 그래서 1912년에 주로 승격했다고 하고 돼 있죠. 어저께 보니까 엘라베마 주보다, 아, 엘라베마, 애리조나 주보다 조금 일찍, 그죠? 편입됐죠. 그 다음에 주의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가 많이 쓰이고, 여기는 아마 스페인어가 필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멕시코 미국인도 있고, 미국인 계통도 있고, 그러니까요. 주 명칭을 뉴멕시코에서 뉴아메리카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으나 무산되었다. 애초 뉴멕시코라는 이름에는 새로운 멕시코라는 화끈하게 이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딱 보면은 이국적이잖아요, 벌써, 그죠?
리오 그란데 고지. 아, 여기는 리오 그란데 조지 부리찌래요. 야, 여기는 여기 리오 그란데 강이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진짜 협곡이 있네요. 야, 진짜 절경입니다, 절경. 그죠? 여기가 리오 그란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네요, 진짜. 와. 강을 중심으로는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녹지가 있겠죠? 그죠? 물이 있는 곳은 식물이 있는 법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아까도 봤죠? 쉼록, 그죠? 쉼록이라고 하는 이유가 알수 있겠네요. 그죠? 배 모양으로 생겼네. 그렇죠? 쉼록. 근데 황량한 사막뿐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으로 볼거리가 많다. 네, 엘버커키, 카키. 엘버커키 유명하죠? 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열기구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산타페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모뉴멘트 밸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야 진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절경이네요, 절경. 그리고 화이트 샌즈라고 하는 모래 사막 지형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이국적 풍경을 보고 싶다. 근데 장엄한 자연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애리조나를 가든지 여기 가면 되게 좋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타오스라는 원주민이 사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웅장한 협곡, 리오그란데 협곡이 나왔다. 나온다. 이것도 그랜드 캐니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웅장한 그런 걸볼수 있다. 예, 그다음에 로즈웰도 아까 전에 그쵸?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락했다라고 해서 뭐 로즈웰의 무슨 뭐뭐 뭐 외계인 무슨 뭐 해부 동영상이니 어쩌니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쵸? 그런 UFO 마니아들은 이런 데는 성지겠네요. 그쵸? 인구는 국경지대이다 보니까 스페인 계통의 주민, 그죠? 주민 비율이 48%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2외국어로 필수적으로, 그죠? 스페인어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아메리칸 원주인들도 많고, 나바호 부족의, 그죠? 출신들. 스페인에 동화돼서 그 사람들은 근데 스페인어를 쓴다고 하고 가톨릭을 믿는 데네요. 야, 신기하네. 스페인 계통, 그다음에 멕시코 계통, 그다음에 나바호 계통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가장 큰 도시는 엘버카키로 주변 위성 도시를 포함한 인구는 88만 명. 굉장히 그래. 근데 엘버카키라는 이름은 저거래요. 스페인 이름이라니. 원래 알부쿠에르쿠에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알부케르케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스 엘레모스라는 도시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뉴멕시코에 뉴멕시코 정치는 어떤가요? 보니까 민주당 텃밭이네요. 야, 완전 민주당 텃밭이랍니다. 그렇죠? 야, 신기하다. 그 다음에 경제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매장량이 많다. 역시. 좀 여러분 역시 좀 약간 중동도 그렇고 건조한 지방에 석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셰일가스도 이 주에 많이 있대요. 와, 그래서 멕시코 영토까지 쭉 있다고 하네요. 아주 그냥 미국이 멕시코한테 이겨가지고, 그죠? 전쟁을 그냥 아주 그냥 알짜배기 땅을 그냥 뺏어왔네요, 그죠? 소와 양의 방목이 성하다. 그다음에 사료를 건초가 만들기 위해서 알팔파 등의 작물이 있다. 그다음에 공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파망원경이 소코로 카운티라는 곳에 있다고 돼 있네요. 여러 가지. 전파망원경이죠. 자, 그다음에 대중매체는 뭐 이건 브레이킹 배드.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출신 인물을 한번 볼까요? 데미 무어가 로스웰 출신이네요. 이야. 참 신기하네. 그다음에 존 덴버, 로스웰, 톰 포드, 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자, 그래서 뉴멕시코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참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자연과, 그렇죠? 그다음에 아주 스파이시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네, 참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UFO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시면 UFO를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UFO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주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